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수능이 이제 35일 남은 시점에서 제가 왜 인사드리게 됐나? 바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수능 시험장에서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. OMR 체크, 수험표 답 옮겨 적기, 그리고 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무슨 시간에 어떤 문제를 지나야 하는지 자신만의 약속을 정해두셔야 해요. 그렇게 하셔서 적어도 끝나기 10분 전에는 OMR 마킹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아직 못 풀었던 문제나 헷갈렸던 문제에 다시 소등을 대시는 거예요.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OMR 마킹을 하신다고 하면은 남은 문제에 대한 혹은 OMR 마킹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내가 못 푸는 것은 다른 사람도 못 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지나온 문제, 헷갈렸던 문제에 대한 미련은 다른 문제를 푸실 때만큼은 잠시 접어두고 해야 여러분들이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수험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풀 때 많이 연습을 해보는 적이 없어요. 사실 OMR 체크만 하고 이제 제출을 하고 보통 끝이 나지 수능 시험장에서는 이제 시험지를 밖으로 가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지에만 마킹을 해서는 나중에 이제 답안지와 비교를 해보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. 수험표에 답을 체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. 수능 이후에 이제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좀 압박을 느낄 수 있긴 한데 사실 모든 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도 OMR이 제대로 마킹되어 있는 상태라면 끝나기 1분 전에라도 수험표에 옮겨 적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OMR 마킹도 해야 되고 뭐 수험표에 옮겨 적어야 되고 아직 문제도 많이 남았는데 망했다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시는 건 안 하느니만 못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수험표에 옮겨 적으려고 노력은 하되 그걸로 다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마킹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. 중요한 거는 결국에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풀고 더 많이 풀고 마킹을 얼마나 정확하게 실수 없이 하는 것이지 수험표에 답안을 옮겨 적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시계바늘이 없는 디지털 시계가 금지됐다고 하는데요.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관리 연습을 하실 때 나만의 시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비록 여러분들이 예비소집일에 이제 수험장에 가서 그 환경들을 이제 눈에 익혀놓긴 하지만 당일 수험장에 갔을 때는 어떤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위화감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. 수험장의 환경을 내가 연습했던 곳과 비슷한 환경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. 지금부터라도 시간관리 연습을 하실 때 수험장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시계를 가지고 연습하시면서 수험장에서도 쓰시고 그 수험장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것을 되게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수험장에 가셔서 시험을 치르기 전에 예비종이 울리잖아요. 그거를 여러분들의 시계와 비교하시면서 초침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 종이 치는구나 그거를 인식하고 계신 다음에 마지막 1초까지도 알뜰살뜰하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수능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인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. 시간관리 연습을 모두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더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하고 좋아요. 안녕.